한반도 남단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고즈넉하던 바닷가 마을이 흥겨움에 들뜨고 있다. 오빤 강남스타.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늘길이 열리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이자 우주 개발이라는 원대한 꿈의 시작이 될 나로호가 운명의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다.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위성 발사체 자력 발사 계획을 수립한 지 12년. 나로호는 수차례의 연기와 두 번의 발사 실패 끝에 온 국민의 염원을 품고 다시 한번 우주를 향해 힘찬 비상을 시작했다. 1961년 인류가 우주 공간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인간의 우주 개발은 빠르게 진행됐다. 우주 개발의 시작은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으로 가속화됐지만 우주가 인류의 생존과 공동 번영을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국제사회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대전제를 마련하게 됐다.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16개국이 공동으로 건설에 참여한 국제우주정거장은 향후 8년간 다국적 우주인들의 실험의장이자 우주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5, 4, 3, 2, 1. Main engine start, zero. And liftoff of the Atlas V with Curiosity. Seeking clues to a planetary puzzle about life on Mars. 미 항공 우주국이 발사한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는 지구로부터 2억 5천만 킬로미터의 우주 공간을 비해 화성의 생생한 모습을 전송해 우주 탐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꿈으로만 여겨졌던 일들이 오늘의 현실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인류가 우주 개발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단순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때문만은 아니다. 인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많은 분야의 기술 혁신이 바로 이 우주 기술에서 파생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대륙과 해양에 이어 제3의 영토 개발이라는 원대한 계획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우주 부분은 여러 가지 면, 그러니까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거,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거, 그다음에 과학의 발전, 경제의 발전, 우리가 사는 모든 항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개발은 미국을 필두로 유럽 국가 연합과 러시아가 선두에 서 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
인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우주 개발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약진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자국의 기술로 우주인 양리웨이를 탄생시킨 이후 2012년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인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의 도킹에 성공했다. 이런 중국은 2020년까지 자국의 위성 20개를 연계한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과 달 탐사를 비롯해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메인 엔진 스타트. 메인 엔진 이그니션. SRB의 대가 리턴. SRB의 이그니션 앤 리프트업. 우주개발 60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역시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로 달 탐사 위성 셀렌의 발사에 성공한다. 이어 인공위성 발사 기술을 상업화하기 시작했고 2020년까지 유인 우주선과 유인 화성 탐사선을 발사 우주 영역을 넓혀간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달 탐사 분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연구, 시험을 통해 이미 우주개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도. 발사체, 인공위성, 발사장 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2008년 달 탐사선 찬드라얀 1호를 쏘아올렸고 지난해 9월에는 위성을 탑재한 100번째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향후 무인 화성 탐사선 발사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류는 1957년 구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래 지금까지 무려 6,500여 개에 달하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다. 수명이 다해 폐기된 위성을 제외하고도 천 개에 가까운 위성이 지구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인류가 우주에 도전해온 역사의 흔적이다. 오랜 시간 세계 각국이 우주 패권을 손에 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사이 1990년대 초 뒤늦게나마 우주 개발에 나선 한국은 먼저 인공위성 분야에 뛰어들며 본격적인 우주 개발 대열에 합류했다. 1992년 8월 11일 한국 최초의 과학위성 우리별 1호가 프랑스 아리안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하면서 한국 우주 개발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어 우리별 2호와 3호 위성을 개발하고 과학기술 위성과 다목적 실용 위성을 차례로 지구 궤도에 올리면서 인공위성 분야의 기술을 다져왔다. 그렇게 한국이 지구 궤도에 쏘아올린 인공위성은 모두 13기에 달았다. 한국은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위성으로 화학, 통신, 기상, 환경, 국방 모든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위성 강국의 면모를 갖추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 위성 개발 선진국보다 무려 3, 40년 정도 뒤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불과 20년 만에 세계 6, 7위권의 위성 기술 보유국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한 20년 정도 해서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뭐 압축성장 얘기하듯이 제가 봐도 또 위성도 비슷한 기록 겪은 것 같습니다.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술을 배우고 지금 거의 이제 자립화 단계에 서 있고. 2003년 8월 8일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에서 위성 자력 발사를 목표로 한 나로 우주센터의 기공식이 있었다. 나로 우주센터는 그동안 위성을 자력으로 개발하고도 자국 영토에서 쏘아올리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이곳 우주센터에서 조립한 인공위성이 우리가 개발한 로켓에 실려 발사되는 그날 우주를 향한 우리의 꿈은 성큼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네비께서는 그 발파 버튼을 눌렀을 발파. 본격적인 우주 개발의 시작을 선언한 정부는 꿈으로만 여겨졌던 위성 자력 발사를 바로 이곳 외나로도에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